네, 이번 뉴스도 TV조선의 단독 취재입니다.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어제 청문회에서 마치 연예인인 양 당돌한 답변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구속 기소됐는데 장 씨가 18대 대선 전에 DNA 검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왜일까요? 백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장시호 씨의 최측근인 A 씨는 18대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 후보와 닮았다는 이유로 DNA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장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의혹 때문에 DNA 검사를 받았다면서요. 그때 그랬어. 이상한 소문 났다고. 무섭다고. 장 씨는 정유라 씨에 이어 자신까지 DNA 검사를 받게 된 것이 당황스러웠는데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. 장시호 씨는 미용실이나 축구단 등을 통해 연예인 인맥을 쌓은 어머니 최순득 씨와 달리 강남의 유명 사우나에서 인맥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. A 씨는 장시호 씨와 강남의 사우나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면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설립 당시 장 씨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. 결국 장 씨는 다른 사우나 멤버인 B 씨의 차명 계좌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A 씨는 장 씨가 한간에 나돌았던 회오리 축구단의 L 씨가 아닌 지금은 해체된 그룹 출신 L 씨와 가까운 관계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원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백은영입니다.